예, 같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코드는 GitHub에 182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나요? 잠시 기다려보자. 183번이군요. 183번으로 올라가 있는 코드입니다. GitHub. 내용 코드를 간단하게 같이 한번 구성 살펴볼게요. 뭐 달라진 것부터 좀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헬스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 헬스의 헬스 리포트 이전에 봤던 거예요. 그리고 프리스크립션은 우리 아직까지 쓰질 않았습니다. 좀 이따 쓸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리모트 트리트먼 이게 지금 우리 보시는 파일입니다. 그죠? 지금 올라가 GitHub 183번으로 올라가 있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전에 없던 것을 하나 만든 것이 리포트 디렉토리 있죠? 여기에 리포트라고 하는 파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포트에서 이전의 리포트 그리고 current hash title written by written to document 그리고 belongs to machine ent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 주체는 머신이거나 엔티티거나 사람이거나 기계거나 둘 중에 하나가 그죠? 그리고 지금 current hash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리포트의 해시 그죠? 이전 리포트의 해시라고 하면 되겠네. 그냥 except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 current hash of the previous report 이전 리포트의 current hash와 그리고 지금 문서 지금 리포트의 current hash valu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해시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전 문서의 해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전 문서에 나온 해시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서가 있죠. 이번 문서는 current hash가 빠진 current hash 필드가 빠진 문서. 그러니까 여기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이 필드의 값이 빠져 있는 나머지 필드들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의 해시가 이 해시예요. 그리고 얘는 이전 문서, 이전에 있던 문서 전체의 해시입니다. 그죠? 그거 두 개를 합친단 말입니다. 얘 두 개를 합쳐요. 두 개를 합친 다음에 둘 다 해시죠. 해시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해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해시가 만들어졌어요. 요 새롭게 만들어진 해시가 여기 current 해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이전 문서도 위조나 그 내용이 위조나 변조될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졌던 어떤 문서도 어떤 기관이 그래서 전제여건 어느 한 기관, 그것이 의료기관이든 어디든 무엇이든 그 종류를 막론하고 어느 한 기관이 생성한 모든 문서는 해당 기관의 이전 문서와 해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한번 기록된 내용은 그 이후로 위변조 불가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리포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자, 머신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머신은 위치, 어레이 맵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좀 이따 볼게요. GPC 코드, 세계 표준 상품 분류죠. 그리고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그죠? 이 머신은 엔티티에 속하고, 그리고 머신은 여러 리포트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랩번 이전에 봤던 내용이죠. GPC 코드와 로케이션과 퍼포스 있고 예. 나머지 DB 테이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리포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목이 무엇이고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그죠? 다큐먼트 그리고 첨부된 다큐먼트가 무엇이 있고 첨부 문서죠. Attached document 다큐먼트 이름 나의 어태치드 다큐먼트로 바꿔주는 게 낫겠군요. 그래서 리포트 여기 있죠. 어태치드 다큐먼트
그러니까 이 스트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어태치드 다큐멘터가 여러 개를 첨부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텍스트로 할까요? 일단 텍스트로 넣어놓을게. 텍스트는 글자 수가 많을 때 텍스트입니다.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실제 상용 시스템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액토 리셋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뭐 그냥 두죠 일단. 두고 나중에 리셋을 할게요. 해서 자, 실제 코드. 이 코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 파일입니다. 테스트 헬스 디렉토리에 테스트 리모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에서 테스트 코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전에 있는 코드와 동일합니다. 이전 이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우리가 볼 코드는 이 코드입니다. 이스 여기까지예요. 이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또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전에 봤던 테스트 리포트 그죠? CDC의 헬스 리포트 CDC 다이오네시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문서를 생성을 해서 테스트 검사 결과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이 검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각국이 공유할 수 있는 특정 입국자들의 질병 정보 문서인 이 문서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문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구성을 다시 볼게요. 첫 번째에서 랩을 하나 초기화합니다. 랩 초기화하고 그 랩을 토미 클리닉에 이렇게 할당해야 되겠죠. 이 랩에서 검사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머신도 하나 생성합니다. 이 머신은 지멘스, 독일의 지멘스라고 할까요? 뭐 젊은이 맞죠? 독일에서 만든 지멘스, 독일의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코비드-19 검사용 기계예요. 그죠? 이 기계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기계 역시도 그 머신을 하나 구성한 거죠. 그런 다음에 머신을 역시 어디 소속입니까? 얘가 토미 클리닉 소속이잖아요. 토미 클리닉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머신에서 뭔가 데이터를 쭉 뽑아내겠죠. 검사한 다음에 지멘스에서 만든 기계에서 어떤 검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계가 만들어내는 검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리포트에다 첨부라는 겁니다. 그죠? 첨부. 이게 문서 양식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 어태치드 다큐먼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이 부분이에요. 어태치드 다큐먼트. 이걸 텍스트로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거는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일단은 새로 리컴파일 할 거 없이 그냥 다큐멘트 어태치도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 있는 지금 현재 액토 리셋한 상태에서 그대로 쓸게요. 해서 뭔가 다큐멘트를 어태치한 다음에 이렇게 머신 리포트를 이렇게 생성하는 거죠. 생성한 것이 여기입니다. 생성한 요 셋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인서트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 머신 리포트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미 엔티티 넣어주는 게 낫겠네. 글도 속에서 그죠? 이걸 토미 엔티티의 아니죠. 머신 리포트입니다. 이만큼 머신 리포트 해서 이를 바꿔주죠. 그죠? 토미 클리닉이 할당되는 리포트가 되죠. 그죠? 머신 리포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서 이렇게 넣었죠. 자, 인서트에서 아이디 머신 아이디 리포트 아이디도 나오고 등등도 나왔는데 현재 왜 갑자기 랩이 나왔죠? 빌드 속 랩이 아니죠. 그래서 리포트죠. 리포트 다시 넣겠습니다. Entity ID of relation reports does not exist 돼 있네요. Entity의 reports가 없나요? Entity에 help many reports 있고 그리고 P에 또한 entities create entities에서도 help many가 상관이 없죠. 있는데 왜 없다고 돼 있나요? reports machine reports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에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Undefined column entity ID of relation report does not exist.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 엔티티 아이디가 없다고 되어 있군요. 리포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포트에서 여기에 이게 아닙니다. 리포트 belonged to 엔티티 있죠. 엔티티 있고 그리고 리포트 create reports에서 여기 없군요. 여기 빠졌네. add a entity id 그리고 references 해서 entities죠. entities 이고 type은 uuid 그리고 null은 pulse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뭐예요? 이걸 그 저기 액토 리셋을 해야 됩니다. 액토 리셋을 하고 액토 리셋을 하게 되면 얘도 attached도 바꿔줘야 되겠죠. attached document 이렇게 구성해서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머신 리포트가 토미 클리닉의 문서로서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추가된 것을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얘를 테스트 리포트 아래에 있는 테스트 리포트 여기다 첨부하는 겁니다. 그죠? 테스트 리포트도 역시 하나의 리포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봤던 이전 에피소드에 봤던 과정들이 연결해서 쭉 이어지도록 그렇게 구성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지금 생략된 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단계로 요 1부터 6번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홍길동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티켓을 하나 발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티켓 발행한 다음에 곱팡 P를 지불하는 거래 트랜잭션을 하나 또 생성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미즈성 성춘향이 이 검체 채취 과정을 그죠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되겠죠. 이거는 스마트폰으로서 화상 통화를 통해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검체 과정, 검체 채취 과정을 지도를 하는 겁니다. 가이드 하는 방식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검체가 곱팡의 지금 곱팡은 요 우리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곱팡이 어떻다고 상징하는 거예요? 곱팡은 곱팡 is a delivery service. Delivery service. Using autonomous vehicle. Autonomous vehicle.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는 물류 전용 교통망, 물류망, 물류 네트워크, 물류 시스템. 그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금체를 가져왔다고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접촉이 없죠. 그죠? 사람과의 접촉이 없이 홍길동과 기계와망 간의 접촉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검체를 우리 랩, 우리가 만든 위에서 만든 랩 119였죠. 그래서 검체를 테스트하고 그런 다음에 generate report from machine B007. 이 머신 이름이 B007 우리가 붙였잖아요. 그죠? 머신 이름도 하나 넣어 주는 게 낫겠군요. 아, 리포트네. 머신. 머신에 이름이 있나요? 머신의 이름이 없네. 자, 머신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있는데 제가 안 넣었군요. 여기다가 머신 머신은 이름을 머신 B007 이렇게 넣었죠. 자, 이렇게 머신 이름 GPC 코드랑 뭐 연관되는 그러한 명칭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머신으로부터 출력되는 리포트. 그 리포트 이건 역시도 디지털 파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입니다. 디지털 파일. 이 디지털 파일을 밑에 있는 테스트 리포트에 첨부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첨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 각국이 각국을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사로부터 어떤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검사 장비를 이용했는지 그죠? 그리고 어떤 랩에서 검사를 했고 그리고 그 기계가
출력한 검사 결과 데이터가 무엇인지까지도 필요하다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이 직접적인 목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은 세계 194개 국가, 4개 국가가 국가가 출입국자에 대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료진이 어떤 검사를 수행했는지,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하기 어떤 장치로 검사했고 그 장치가 출력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획득할 수가 있죠. 이것이 직접적인 효과이고, 자, 간접적인 효과는 이런 효과가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간접 효과. 효과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든 뭐 정부기관이든 간에 어떤 기관이든 자신이 생성한 문서들은 해시와 해시로서로 연결되니까 1년에 수천 건, 병원 같은 경우는 수만 건의 문서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진료 예약서니 뭐 접수증이니 뭐 계산서니 등등 만들어내죠. 이 모든 문서들이 각 기관별로 이전 문서와 해시로 연결되니까 한번 기록된 내용은 영구 보존되는 거죠. 위변조 없이. 그죠? 이게 간접적인 효과입니다.